투자자들에게도 가장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네. LVMH부터 네. 좀 해보죠. 네. LVMH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네. 이제 약자를 딴 거죠. 근데 정말 웬만한 들어본 명품들은 거의 다 이것도 여기 거였어? 이런 게 그죠? 진짜 많더라고요.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 되게 조금만 나왔네요. 한 80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 네. 명품 여성 의류나 그 가방뿐만 아니라 뭐 샴페인계의 명품인 네. 돈베린용도 이 그룹에서 갖고 있고 모에 헤네시도 당연히 여기서 갖고 여전히 갖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얼리도 미국 티파니도 그쵸, 티파니를 결국. 인수했죠. 네. 네. 인수했고 뭐 불가리, 쇼메 맞나요? 네, 쇼메. 네. 그리고 태그 호이어 같은 시계 브랜드도 네, 시계도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시가총액으로도 세계 10위고 근데 발행 주식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네. 주당 가격으로는 그 시가총액 10위 기업들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제외하고 2위. 네. 네 액면가를 지금...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회장이 싫어한다고.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매출액을 봤을 때는 지금 연간 한 120조 정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총 한 670조 정도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난 기준을 봤을 때 삼성전자 시총 보니까 388조 정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한 1.7개 정도 예, 두 개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규모가 이제 LVMH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80여 개 브랜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실적 부문을 좀 쪼개서 봤을 때 그 패션하고 가죽 제품 부문에 뭐 가방 브랜드나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셀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는 세포라 하고 DFS라고 면세점 채널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백화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와인하고 스프릿 부분 그쪽이 이제 주류 쪽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수랑 뷰티 쪽이 또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시계랑 주얼리 쪽이 앞서 보신 뭐 태그호이어나 뭐 쇼메나 그리고 티파니, 불가리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합쳐서 80개 정도 해서 거의 럭셔리의 뭐 제국. 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에파이어네요. 웬만한 네. 건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본 웬만한 것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게 지금 여기 주식이 벌써 그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주당 100만 원 수준까지 네. 올라와 있어서 네네. 투자자들이 여기 매도해서 이익 실현도 하고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네, 요즘. 최근에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 한 2, 3년 동안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네. 거의 이제 90도 각도로 올라가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 이렇게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이 명품이라는 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알파 세대라고 뭐 불리는 그리고 뭐 Z랑 합쳐갖고 잘파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접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졌다라는 게 일단 한 시장이 확대된 거죠. 네, 특이사항이고 또 이제 또 오래 사시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소비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의외로 제일 잘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가 티파니. 에요. 아 진짜요? 네,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명품 네, 티파니를 네, 네. 그 티파니를 뭐 비싼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걸 선물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10대들, 20대들이 처음으로 명품을 좀 접하는 창구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 그래서 쉽게 사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명품 매장을 들어가려면 그렇죠.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원이 뭐 물어보는데 약간 안 사고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위축되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걸 생략을 시켜버리니까 조금 더 접근이 쉬워졌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연령층이 조금 더 낮아졌고 그리고 더 오래 소비하신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 지금이 제일 싸니까 네. 사놔야 된다라는. 네, 그런 심리를 부추기는 네. 거죠. 그리고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올려서 나쁠 게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올리면은 안 사면 이미지는 올라가는 거고 더 선망하게 될 테고 사주면 뭐 매출은 더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은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LVMH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던 브랜드 외에도 뭐 새로 계속 인수를 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브랜드가 뭐 뜨고 지든 간에 실적에 전반적으로 방어를 해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한 사람당 쓰는 금액 아직까지 좀 작긴 하지만 인구가 워낙 크다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서도요. 네.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세계 지금 1위 부자가 아니고 네. 이 사람 아르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1위입니다. 네. 근데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이랑 일론 머스크 얼굴은 우리나라 사람 다 알 텐데 네, 아르노는 아직 진짜 그쵸. 모르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그렇죠. 네. 거대 공룡 명품 기업인 LVMH가 굉장히 그 아르노 일가의 지분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만한 규모의 기업인데 아무리 그래도 오너 일가의 지분이 그 정도인 회사가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그렇죠, 많지 않죠. 그 유럽 회사라서 아마 이제 그런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프랑스에 비롯해서 유럽 기업인이 전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한 거는 이분이 예, 처음 가족이 나오네요. 아, 네. 예, 처음이시고 예. 지금 세계 최고 부자들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원래 일론 머스크가 21년 9월에 네. 이제 제프 베조스 제치고서 1등 했었는데 네. 한 1년 3개월 동안 1등 부자 하다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해가지고 예, 요 이분한테 예, 넘겨주게 됐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왔으면 네. 훨씬 더 떠들썩했을 텐데 네. 얼마 전에 아르노 회장이 왔는데 그죠. 생각보다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세계 최고 부자가 지금 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왔다 그러면 진짜 떠들썩했을 텐데 어, 아르노가 왔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게 지나갔단 말이죠. 네. 근데 뭘 하고 갔나요? 생각보다 조용하게 말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주요 유통업체 총수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면세점 채널 같은 네. 거 좀 둘러보고 갔다라고 하고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정말 뜰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호텔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싶어서 한국의 총수들에게 약간 제안을 하는 식으로 네, 와서 2박 3일 동안 있다 갔다라고 전원이 됐고요. 네. 그 LVMH 산하의 호텔 브랜드가 세 개 있는데 슈발블랑이라고 슈발블랑 네. 어, 들어는 봤어요. 네, 거기가 이제 뭐 파리 센강변에 있는 호텔인데 네. 제일 저렴한 방이 한 1박에 26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스위트가 1박에 한 1,100만 원 정도 하는 아, 네. 뭐 그런 브랜드인데 그거 외에 뭐 벨몬드, 불가리 호텔 뭐 이렇게 불가리 인수하면서 같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슈발블랑이라는 그 높은 포지셔닝의 호텔을 한국에 좀 내고 싶다라는 식으로 뭔가 협업을 할 그런 파트너를 찾으러 온 거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것 같아요. 호텔도 명품만 하는군요. 뭐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비싼 호텔이 또 하나 들어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뭐 유통 총수가 오케이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면 내지는 뭐 직진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근데 1박에 260만 원이면은 네, 최근에 리오프닝 때 호텔이 되게 좋았거든요. 1분기 때 되게 좋았거든요. 네. 유통 업체들도 호텔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호텔 부문 실적이 되게 좋아졌는데 근데 1박에 260만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투숙률이 네. 나올까는 모르겠어요. 여기 만약에 정말 그 정도 단가의 호텔을 우리나라에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또 굉장한 버즈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그죠. 하는데요. 네. 또 유튜브 폭발하고 네. 유튜버들 많이 가서 로비에서 많이 찍을 것 하고. 근데 같이 온 게 델핀 아르노라는 장녀예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을 네. 최근에 봤는데 정말 약간 많이 겹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델핀 아르노가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꼽히고 있죠. 네, 장녀가. 근데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아르노 일가를 좀 아는 사람들은 델핀 아르노 정도만 아는 편인데 남동생들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맞아요. 앞으로 후계 구도가 굉장히 치열할 거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맞아요. 네. 네. 그 장녀가 지금 크리스찬 디올 CEO고 거기 나오네요. 근데 이분도 네. 나이가 이제 아르노 회장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나이가 적지 않게 있는 분이시고 이 자녀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다가 점심을 먹는데 이제 그때 약간 면접 내지는 뭐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하자라는 방향에서 이것저것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양 일가 같은. 네. 뭐 브랜드별 개편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심지어는 이제 여기가 그 와인이랑 주류도 같이 하니까 뭐 포도밭 관리는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르노 회장이 아시겠지만 공대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에콜 폴리테크니크라고 그랑제콜 중에 되게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셋째랑 넷째인가 셋째랑 다섯째인가 제가 기억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 두 분이 거기 똑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이제 또 그 분들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송중기 씨가 서울대 법대 가면서 이렇게 점수를 딴 것처럼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그 야, 이런 파리 일대학 이대학 이런 데들 말고 프랑스는 정말 그 위에 그랑제골들이 진짜 명문대잖아요. 네, 말하자면 서울 공대 플러스 알파쯤의 느낌의 그쵸. 학교를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서 네. 거기 나온 자식한테 이제 또 아들에게 네. 조금 요새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그쵸. 얘기도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앞서 보신 것처럼 74이신데 만으로 근데 갑자기 정년을 또 80까지 늘리셨어요. 정년은 80세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네. 앞으로 6년은 더 하실 거니까 네,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장녀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예, 뭐 어떻게 갈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뭐 찰스 3세도 70 넘어서 예,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네. 근데 사실 굉장히 가족의 지분,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지분이 굉장히 큰 회사에서 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여기가 되게 숨가쁠 것 같은 회사인데 네. 이런 좀 다툼 내지는 긴장 있는 분위기가 뭐 주가나라든가 이런 데는 좀 영향을 미칠 어떤 여지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앞으로 6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이어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에 이분이 뭐 그 프랑스에서 학교 졸업하시고 미국 갔다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동안 가족 경영이라는 그리고 단일 브랜드로 쭉 가는 그런 되게 보수적인 유럽의 경영 방식을 좀 미국식으로 바꿔서 네. 이런 80여 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사로 거듭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은 잘 이해를 하고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일 브랜드들 네. 위주의 그런 기존 유럽 명품 기업들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르노가 사실 인수에 실패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에르메스. 그렇죠. 그리고 경복궁에서 패션쇼한 구찌. 이런 데들은 결국은 획득하지 못했죠. 네. 네. 그래서 구찌가 이 라이벌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친한 그 네. 친구였는데 피노 프랑스와 피노라는 네. 그 당시에는 지금 구찌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이 지금은 케링 그룹인데 네. 그 당시에는 PPR이라고 이 이름을 따갖고 피노 프랭땅 레두튼가 뭐 하여간 그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이었었는데 이 그 87년도에 루이비통 인수하고 계속적으로 사세를 불려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구찌도 인수할 거를 구찌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냥 가장 친한 그 피노 회장한테 가서 우리 좀 이렇게 방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 인수를 못했습니다. 구찌는 결국 자존심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뒤에 이제 PPR 그룹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제 케링 그룹이 뭐 보테가 베네타부터 입생로랑까지 이제 그쪽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좀 사세를 키워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케어링 그룹은 주가가 LVMH 같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조금 약간 힘들어가 네.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근데 비슷한 명품 브랜드인 것 같은데 약간 여성 의류나 이 가방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쵸, 건가요? 분야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앞서 보셨겠지만 LVMH는 뭐 가방 외에도 경기에 조금 민감한 것 외에도 뭐 수리나 이런 쪽으로 그 유통 채널까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쪽이 조금 흔들려도 일반적으로 좀 방어해주는 부분들이 작용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LVMH랑 케어링의 뭐 차이를 굳이 이제 사업 내용 측면에서 보자면 LVMH는 뭐가 좀 안 될 때도 다른 곳에서 방어할 것들이 있고 그쵸. 케어링은 약간 이 패션이나 자파 쪽에 네네네. 좀 치중돼 있는 그런 네네네. 차이가 있다. 네. 에르메스도 근데 진짜 에르메스도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사업을 잘했고 그 주가도 계속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쵸. 주가가 거기... 지금 올해 YTD로 봤을 때 한 34% 올랐고 올해만요. 네, 연간으로 봐도 한 60% 넘게 올랐고 지금 뭐 한 최근 3, 4년간 봤을 때는 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샤테크를 안 하고 주식을 샀어도 예, 괜찮은 낫겠죠. 예, 물론 뭐 가방이 주는 만족도도 있긴 하니까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네. 뭐 못지않게 수익률은 좋았었다. 그럼 예. 에르메스는 앞으로 네. 전망이 어떤가요? 거긴 또 단일 브랜드라 근데 명품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바로
실적도. 그렇죠. 근데 워낙에 여기는 그 손님을 골라가면서 판매를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네. 지금 뭐 한국 실적에서 보셨겠지만은 마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사고 싶어서 예 네, 그렇지. 살 수 없어서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시즌마다 가격을 올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지 진짜 좀. 그렇죠. 근데 또 인플레도 있고 하니까 올리는 게 뭐 사실 합리화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미지도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올리겠죠.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너도나도 들기 시작하면 더더욱 올려서 더더욱 자기들 이미지를 지켜야 될 테니까요. 계속 인상을 할 것 같아요.